못하는 사람 꽤 될 걸? 어, 생각보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기억하는데. 나 저도요. 나도. 찾아보지 말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엔딩 기억 안 나시죠? 엔딩 컷 말고 등장 그 캡 인물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렸을 때 저 이거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충격을 줬죠. 그렇죠. 스포하지만 아직 안 보셨으면 안 볼 겁니다. 영화 언제 건데? 오프닝부터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1,000원의 한계. 귀한 몸값 자랑하는 간식 붕어빵.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1,000원의 한계 귀한 몸값 자랑하는 간식 붕어빵이었습니다. 팥붕어빵 1,000원 개당 고구마 붕어빵 1,000원 슈크림 붕어빵 1,000원 뭐 이렇게 쓰여있는 메뉴 용지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붕어빵 먹으려고 겨울 기다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작년에 1,000원까지 올라서 깜짝 놀랐던 붕어빵 가격이 올해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당 1,000원이 굳어지는 분위기고요. 조금 있으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유행인 게 붕어빵 기계거든요. 예. 붕어빵은 이제 따뜻한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또 그 맛이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하나 들여놓으면 집에서 계속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자, 붕어빵 가격이 오르면 찾는 사람이 줄어들고 붕어빵 파는 곳도 줄어들고 이러다가 붕어빵이 멸종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붕어빵 매니아고 예, 이게 붕어빵 경제학 이론이죠. 하지만 또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겠죠. 예, 부디 붕어빵이 올겨울도 잘 버텨서 겨울 대표 간식으로 오랫동안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찐해타운 하는 날입니다. 사담도 나누고 딥한 영화 토크도 하니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혹은 고릴라로 의견 보내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채팅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 혹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찐해타운. 헤비 토커에게 한 시간 토크는 뭐 식은 죽 먹기입니다.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유희킹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많은 영화를 다뤘는데 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더 얘기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영화 있으세요?
무협도 좋아하시고 장르를 안 가리시는 것 같아서 작가님의 최애가 궁금합니다. 저의 최애요? 예. 제 워낙 근데 안 가리고 보는 편이라 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는 범죄와의 전쟁. 요거는 둘이서 한 3주 정도. 뭐 장면 장면으로 이게 어떻게 밈이되었나. 뭐 어떤 메뉴를 먹었나. 요거 가지고 한 3주 떠들 수 있었는데 아쉬웠고요. 미국 영화 아니네요. 아닙니다. 미국 영화에서 고르라도 고를 수 있는데 예. 와호장룡. 와호장룡. 와호장룡은 넉살님하고 했었거든요. 와호장룡은 미국 그 제목은 뭐예요? 그게 히든 드래곤 크라우치 타이거. 미국 번역 제목도 알고 계시고 역시. 요거는 넉살님이랑 할 때 제가 그 이 무협 세계관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무협의 이 9파1방 5대세가 얘기를 한참 하고 싶었는데 예예.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무협 팬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괜히 또 현실을 살아 임마 이런 얘기 들을까봐 짧게 끝냈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캐스터웨이랑 코코가 좋았다. 인생은 아름다워 좋았다. 하신 분 있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찐타운에서 제일 재밌게 들으셨던 영화도 궁금하긴 하네요. 나중에 한번 여기 다시 듣기로. 이분들은 그 이정모 작가 놀리는 걸 제일 좋아하실 것 같고 영화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못 읽죠. 이분들. 예. 그냥 꿀맛. 또분의 삼이나 빨리 얘기하고 휘파람이나 불구가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미친놈은 약간 용역 예. 같아요. 휘파람 용역으로 왔나 내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토크거리를 준비해오는 게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실하죠. 네. 성실한 네. 게스트. 가장 배텐 게스트 중에 성실한 게스트. 다른 요일은 절대 준비 안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사회인이고 번듯한 어른들인데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합니다. 묘하게 억울했다. 다들 그냥 털레 와가지고 놀러 와서 일 돈 받네 예. 이 사람들 이런 느낌. 다들 그냥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아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인지도와 재미, 드립력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배운 게 있습니다. 얼굴이 안 되면 꼭 성실히 살아야 된다. 그런 학창 시절에 어떤 그 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문화와 드립에 약한 사람들은 준비라도 해야지. 그냥. 예. 채팅창에 작가가 쉬는 타임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네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대본에 이미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서 넣어주셔가지고 저는 살짝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아 그래요? 네. 뉴욕 사람 원래 부지런하다라고 하신 분이고. 예. 미라클 모닝.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의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매주 영화 한 편의 명대사, 명장면, OST, 캐릭터, 뭐 뒷얘기, 아주 영화와 관련된 모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 아니어도 한번 미리 보고 오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법한 영화를 네. 고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 영화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지 않은 영화가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 영화 뭐 본 건데 뭐 그 얘기할 게 있나? 굳이? 뭐 예. 새삼? 뭐 하지만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뒷얘기 제가 많이 해드리잖아요. 자, 오늘 다룰 영화 뭡니까? 바로 2000년에 개봉한 영화. 모르는 분이 없겠죠.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벌써요. 예. 이 영화는 뭐 다 아시죠? 박찬욱 감독님. 레전드죠.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등을 만드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전에 이 JSA로 박찬욱 감독이 히트 대중 흥행 빅 감독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이걸로 이제 완전히 터진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드보이가 나왔죠. 맞죠. 예. 송강호, 이병헌, 김태우, 신하균, 이영애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캐스팅도 화려하고요. 미군 나오는 영화라 골랐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그 JSA 판문점에 이병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걸로 제가 차출될 뻔했어요. 그게 180이 넘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병헌 씨가 맡은 역이 카투샤예요? 거기 있는 분 헌병이잖아요. 그 카투사 절반 그리고 한국 그냥 카투사 아닌 분들도 섞여 있어요. 근데 카투사에서 보통 그 앞에 서 있거든요. 예. 헌병으로 있는 분들은 근데 그게 180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제가 차출 리스트에 한 명 차이로 내가 가냐 마냐였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분이 가셨어요. 전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탱크로 보내더라고요. 더 안 좋은 곳으로. 키 자랑하냐고 하신 분 있고. 이럴 때 자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이런 데서 또 콤플렉스 같은 걸로. 그러게요. 대백 꽈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요. 큰 거 예. 어떡하라고. 큰 거, 여러분, 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미군이 나왔는지 전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그 이영애 씨는 미군이 아니고 중립국이죠. 맞아요. 중립국 그 관찰, 감찰원 같은 그렇죠, 게 나오고. 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옵니다. UN.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미군이 나오죠. 네네. 미군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자꾸 딴지를 걸고 있는데 또 설명을 해주시죠. 줄거리 한번 갈게요. 예. 이병헌이 연기한 이수혁 병장은 호기심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서 북한 초소를 방문하는데요. 그곳에서 북한의 오경필 중사, 송강호죠? 정우진 전사, 신하균입니다. 이 둘을 만나서 우정을 쌓습니다. 위험한 관계를 지속하던 어느 날 후임병인 남성식 일병, 김태우죠? 이 일병도 끌어들여서 네 사람은 형동생 사이로 급격하게 친해지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네 명이 함께 있을 때 갑자기 북한의 최만수 상위가 초소에 들이닥치면서 서로 총을 겨누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신하균이 연기한 정우진이 죽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기습 테러 공격과 북한 납치설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자 미궁 속으로 빠진 사건 해결을 위해서 중립국에서 이영애 배우가 연기한 소피 소령이 파견되고요. 증거물과 진술의 허점을 통해서 내 사이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면서 비극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내용입니다. 네. 이때 뭐 거의 600만 관객.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관객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 당시 590만, 600만이 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얼마쯤 될까요? 라는 식의 그 자료를 찾아봤어요. 1300만 정도예요. 시장 그렇죠. 크기를 봤을 때 지금으로 치면 1300만에 육박하는 흥행 기록인 거예요. 그럼 거의 뭐 역대급이죠. 엄청난 거죠. 예. 엄청난 거죠. 사실 뭐 대중성과 작품성 모두 인정을 받았는데 2023년도 수능에 국어 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영화. 아, 대본. 그래요? 네, 맞아요. 수능은 왜 풀었어요? 아니요, 이거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료가. 혹시 매년 풀어보나요? 단순... 내가 아직도 하나 틀리나? 아니죠, 그렇죠. 내가 아직도 하나 틀리나, 뭐 이런 거.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올해는 나 몇 개 틀리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유 씨의 노래가 뭐 교과서에 실렸다 이런 건 나오잖아요. 2019년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 알았는데 네네. 수능에 나온 적은 없지 않나? 그러고 봤더니 23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재수없다고 재수생이 오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 지금 하면 저 반타작이죠. 설승태라고 오고. 그러면 공부의 신인 하시는 거고. 예, 예. 이거는 뭐 OST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아, 이등병의 편지. 아무래도 이제 김현식, 김광석 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송강호 오중사가 이병헌 배우가 줬던 테이프 들으면서 하, 강석이도 좋고 뭐 현식이도 좋더라 이런 얘기 막 하죠. 뭐 붙이지 않은 편지나 이등병의 편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원래 좋아하셨던 노래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원작이 있는 영화입니다. DMZ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 이게 소설이에요? 네. 박상현 작가의 소설인데 이 DMZ라는 소설을 영화화한다. 그리고 감독은 박찬욱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박상현 작가도 박찬욱 감독도 그 당시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박찬욱 감독은 그 후에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원작 소설을 쓰신 박상현 작가님 누구시냐? 그 뒤에 선덕여왕, 아. 화려한 육아, 엄청난 작품, 고지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써가지고 굉장한 작가가 되신 분입니다. 실제로는 이 당시에는 인지도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 뒤로는 굉장히 큰 작가가 되셨죠. 2000년 개봉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2000년에 군대를 갔거든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휴가 나와서 봤어요. 어. 군인 신분으로. 기분이 색달랐겠네요. 색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까마득한 느낌이 들었죠. 네. 군대에서 과연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느낌. 휴가 어디 첫 휴가요? 첫 휴가? 예? 첫 휴가? 아, 첫 휴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일병 때쯤?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진짜 까마득하다. 네.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면 장군님 차 운전해야 되는데. 아, 그때는 장군 차를 몰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까마득한 느낌과 함께 네. 저런 군대에서 저런 일들도 벌어지는구나. 네. 전방에서는. 그죠, 그죠. 예. 이 원작 소설에서 영화화 하면서 좀 바뀐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작에서는 이영애 배우가 연기한 소피장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아. 근데 이제 감독님은 여자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고 또 최민식 배우한테 먼저 송강호 배우보다 먼저 오경필 중사 여기 갔었어요. 어허. 근데 여기서 최민식 배우가 왜 거절을 했냐면 바로 전에 찍었던 쉬리에서 북한 장교 역을 맡았다. 똑같은 역을 두 개 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약간 뒷얘기인데 예.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시사회에 최민식 배우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 감독님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있어가지고 최민식 배우님이 앉은 자리가 안 좋은 자리였거든요. 아하. 좀 시사회장에 좋은 자리가 있고 안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최민식 대배우의 자리가 안 좋은 자리인 거예요. 예. 송강호 배우가 이제 후배니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자리가 이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 뭐 말했대요. 그때 최민식 배우가 한 말이 되게 유명해요. 뭐. 이런 영화는 천장에 매달려서 봐도 돼. 그래도 좋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뒷 얘기가 있어요. 야. 그래도 편한 자리에서 보고 싶으셨을 텐데. 물론 그랬겠죠. 자리는 안 바꿔주셨나 보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다른 분들이 또 차 있으니까. 다른 데도 중요한 분이 계시니까 거기서 뭐 춤추고 네. 자리 좀 비켜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사회 자리가 이게 가봐야 알아요 또.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최민식 배우님과 관련된 일화들은 대부분 멋있는 게 많아요. 대부분 배우들이 그거 내가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배우님이 예. 약간 일상 속에서 명언을 많이 뿌리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이 중에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실제로 그 이수혁 병장도 네. 이병헌 배우 전에 이정재 배우에게 먼저 제안이 갔었다고 하고요. 어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감독님에게도 이 배우분들에게도 터닝포인트가 포인트가 된 작품이죠. 박찬욱 감독도 이거 이후에 잘 풀려가지고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아, JSA 안 만들었으면은 지금 약간 인생이 달랐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고 송강호 배우도 이 영화가 개봉했던 2000년 이때가 배우 생활 초반부에 되게 분기점으로 돼줬다. 그러니까 전환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당시 영화가 잘 됐는 이병헌 배우도 영화 배우인데 너무 이게 흥행 수치는 안 좋았다는 평을 받았거든요. 이 당시까지. 근데 이게 잘 돼버리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했냐. 감격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극장에 가가지고 이 영화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알아봐주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병헌, 송강호, 박찬욱. 네. 대한민국 영화사에. 그죠. 가장 굵직한 이름, 새 이름이. 맞아요. 이 영화로 뭔가 가닥을 잡았어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신하균 배우도. 예. 이 영화 이후부터 주연을 많이 해요. 그전보다 주연 비중이 확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영애 배우도 멜로몰에 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감독님, 박찬호 감독님이 이영애 배우를 캐스팅한 이유가 재밌습니다. 군복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건 뭐예요? 군복이 너무 어울려서 딱 봐도 군인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그 뭔가 안 들어맞는 역할. 왜 이방인.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같은 느낌의 설정이잖아요. 이 이영애 배우가 하는 역할이. 그래서 군복과 안 어울리는 느낌으로 캐스팅하려다가 이영애 배우가 됐대요. 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렸는데. 완얼인가요? 결과적으로 완얼이죠. 예. 아무튼 이 영화가 이병헌 씨를 굉장히 그죠. 진지하게 막 주연급으로 이제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가 됐고. 저 처음 봤을 때는 연기 되게 잘하네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도입부의 갈대밭에서부터 연기 되게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실시간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박찬욱 감독도 이 영화가 터지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를 맘껏 찍을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예. 그 뒤로부터는 이제 왜냐면 이 영화가 나중에 이따 뒤에 얘기하겠지만 명필름 영화거든요.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유일하게 제작사 입김이 들어가서 감독이 양보한 장면이 많이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흥행할 만한 장면들이 좀 있죠. 그렇죠. 예. 박찬욱 감독의 취향은 다른 쪽이었는데 그거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공동경비구역 JSA 명장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6977님이 보내주신 영문입니다. 소피장이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립감독위원회를 찾으면서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한과 북한은 각각 납치와 무분별 테러로 수혁과 경필을 감싸죠. 두 명 다 사연 있는 얼굴로 입 다물고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얽힌 관계라는 감은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 소피가 오경필 중사,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죠. 이 면담하려고 개성병원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보시면은 딱 북한에 있는 병원 같이 생긴 건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사실은 영남대학교 본관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촬영하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영남대학교 본관에다가 인공기, 그 북한 깃발, 그 다음에 이제 붉은 현수막, 북한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걸어 놓고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촬영을 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로부터, 큰일 났다. 영남대학교가 테러로 점령당했다. 라는 항의 전화가 엄청 온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북한에서 와가지고 여기 대학교를 점령했다. 그게 민원이 무지하게 와가지고 예, 예. 그 영남대학교 측에서 너무 당황해서 촬영을 거부했다. 그 비하인드가 공지를 좀 때렸어야 되네요. 그렇죠. 이거 영화입니다. 예. 여러분 해야 되는데 난리가 났대요. 정말. 지역민들이 모두 다. 아 간첩신고 한 분들이 좀 있었겠네. 엄청 들어왔대요. 와 나 1억 번다. 뭐 이러면서. 공비다 이러면서. 그래서 네. 결국은 세트장으로 옮겼다. 이런 전쟁 났나 보다. 그렇죠. 자, 미국의 정보력이에요, 그건. 아니, 이건 이제 작가님이. 영남대에 있었던 거는? 작가님이 조선에서 넣어주셨는데요. 아, 그래? 다음은요? 다음은 해버지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소피는 현장에 있던 총알 개수를 통해서 총격 사건에 있던 인물이 4명이 아니라 5명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 한 명이 바로 남성식 일병이었죠.
성식은 수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총을 입에 넣고 쏘려다가 결국 창밖으로 뛰어내리는데요. 입에 빈 총을 집어넣는 장면 그리고 추락하면서 이병헌과 눈 마주치는 장면이 아주 유명하죠. 이게 좀 충격적이죠. 눈 마주칠 것까지 있었나 싶습니다. 약간 그 그렇죠. 호러 장면이잖아요. 거기 그 장면 제가 너무 기억이 나요. 저 그 이렇게 떨어지는데 천천히 유리에서 이렇게 예. 화면이 카메라가 반대로 갔다가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 장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약간 느린 화면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병헌 배우가 충격을 받고 궁지에 몰리는 어떤 그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아무튼 충격적인 그 창밖으로 뛰어내리는 자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탐앤팽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야간 훈련 도중에 지뢰를 밟은 수혁은 북한군 경필과 우진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죠. 언제 그냥 가랬어 하고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질질 짜죠. 고마움을 느낀 수혁 병장은 경필에게 줄 편지와 선물 꾸러미들을 북한 초소 쪽으로 던지면서 친분을 쌓습니다. 오경필 중사도 휘파람을 잘 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끼견하실 때 휘파람과 함께 담배를 연기를 부는 그런 습관이 있죠. 이 이병헌 배우의 전설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여기 연기 정말 좋아요. 예. 살려주세요. 여기부터 이병헌은 개그도 되고 누아르도 되고 뭐 모든 게 다 되는 배우다라는 걸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병헌 배우가 이 장면에서 이수혁의 이런 어떤 인간적인 면들, 이런 캐릭터의 매력 이런 걸 느껴서 이 작품에 수락을 했다고 하고요. 남북한을 오가는 초소병들이라는 장면이나 소재가 되게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김훈 중위 사건을 통해서 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한국군이 북한군 초소를 오가면서 사병들끼리 친분을 쌓았 썼던 것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예. 게 밝혀지기도 했죠. 그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원작 소설은 수상될 뻔하다가 상을 못 받은 이유가 말이 안 되는 설정이라는 말 때문에 상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계속 JSA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전까지 이병헌은 완전 청춘 스타였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생 역할하고 이거 가는? 이거? 이거? 나도 많이 하는데 담배 이렇게 탁 빨고 맨날 했지 옛날에 저 영화 보고서 영화 휘파람에 나오면 일단 다 해보는 주의 어떤 거든 킬빌 나올 때도 불어보고 다 해보는 주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의타운 오늘은 공동경비구역 JSA 토크를 하고 있고요.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명장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멀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혁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초소에 직접 찾아가죠. 장난삼아 오라고 했더니 진짜 간 겁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이후부터는 초소를 집처럼 들락이면서 새 남자가 절친이 됩니다. 들킬까봐 아슬아슬하면서도 따스한 우정을 엿볼 수가 있죠. 예. 실제로 이 신하균 배우, 송강호 배우, 이병헌 배우 술을 나눠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네. 배우들끼리 잦은 술자리를 가졌던 촬영장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출이 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박찬욱 감독님이 이 당시에 배우분들하고 음주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이걸 찾아가기 전에 이제 지뢰 밟아서 살려주세요. 뭐 그 장면. 요 사이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게 네. 그거잖아요. 원래는 그 부대원들끼리 눈에서 이렇게 네. 행군 뭐 이렇게 순찰. 순찰을 하다가 그쵸. 남북이 만나잖아요.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맞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예. 그 각 양쪽에서 이제 쫙 줄 서 있고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으면 네. 양쪽에 리더가 나와서 서로 담배를 교환하죠. 예. 남한 담배 하나 주고 북한 담배 하나 받아가지고 같이 담배 피지 않습니까? 요거는 실제로 DMZ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가 있대요. 아, 그거는 있대요. 그건 가능한 건가요? 이건 실제로 취재 결과 나온 장면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DMZ 자체가 양쪽 다 순찰이 가능한 구역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곳에서 만나면 그 서로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저런 걸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거기서 이제 송강호 배우가 하고 그래. 이제 이병헌 씨를 발견하고 보니까 이병헌 씨가 피식 웃고 정말 저 있네 이러면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찾아간 거죠. 찾아가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나는 야구 선수가 꿈이에요, 형 이러면서 그 쪽지 돌 던져가지고 던지잖아요. 예. 그거 이제 다른 군인들에게는 북한군 초소에다가 뭐 창문을 돌로 깼다 뭐 이런 식으로 와전돼서 퍼지는데 사실은 편지를 보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요. 다음은 901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수혁이는 북을 왔다 갔다 거린다는 것을 남성식에게 들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성식을 경필과 우진에게, 그러니까 북한군 둘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잔뜩 겁먹은 성식을 경필, 송강호 배우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기억나네요. 고소영을 여친이라고 속이는 장면도 웃기고요. 여기 장면이 명장면이 명대사죠. 따뜻하구만. 우경필 딱 안으면서 따뜻하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여기 그 남성식 일병하고 우진, 이 신학인 배우죠. 우진은 비슷한 나이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이 JSA의 신학윤을 캐스팅하고 싶어가지고 소년병 설정이었던 원작의 정우진의 연령을 영화에서 좀 높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신학윤 배우를 캐스팅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원작에서는 정말 소년병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남성식 일병이 자기 여자친구라면서 보여준 사진에 고소영 배우 사진 있잖아요. 후보로 전도연 배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디테일이 있네요. 이건 그냥 양해를 구하고 우정 출연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겠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썼을 리는 없잖아요. 북한군은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2년 2개월 제가 들었던 13년? 거는 10몇 년. 10년 넘은 건 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소년병부터 중년까지 있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이수혁 병장한테 야, 2년 2개월? 이러면서 비웃는 게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군 복무 기간이 2년 2개월이었다는 증거죠. 근데 군, 북한군은 13년이라고. 오. 조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 예. 아, 13년이면 진짜 좋은 시절 다 보내는 거잖아요, 거기서.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아예 이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뭐 결혼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 나라가 망하니까요. 네. 그 사이에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죠. 그렇죠. 월드컵 세 번 겪는 거죠. 그렇죠. 네. 군대 안에서. 예. 그리고 북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DMZ 공동 경비구역 자체가 우리나라는 최전방인데 네. 북한에게는 가장 따뜻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최전방이 그렇죠. 위로 올라가면 정말 춥잖아요. 예. 여기 어떻게 보면 기온으로는 그렇네요. 그렇죠. 최전방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온상으로는 가장 그 생각을 안 해봤다. 따뜻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예. 그 가장 거기가 그들에게는 좋은 장소일 수도 있다. 최후방이 예. 거의 모스크바보다 위잖아요. 그쵸. 아닌가? 모스크바보다 위인가요? 아니, 블라디보스톡 바로 아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후방은 개마고원 뭐 그쪽이죠. 그쪽 아닙니까? 두만강. 안전하고 압록강. 네. 그쪽이면 거기 걸리면 진짜 야. 거기서 12년 복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너무 힘들다. 예. 너무 힘들다. 자, 다음은요. 다음은 팍사12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혁이는 경필에게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서 딴 건 아니고 안 내려올래? 초코파이 뱉어지게 먹을 수 있잖아. 라면서 탈북을 권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얼어붙은 셋의 표정을 보면서 이들이 진정한 동료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오경필 중사는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주죠. 그 대사가 좋았어요. 난 꿈이 있다. 초코파이 같이 맛있는 걸 우리가 만드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실제로 2017년도에 실제로 판문점이랑 JSA를 넘어서 귀순한 병사 오청성이 의식을 회복한 뒤에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라고 말해서 죄가업체 오리땡이 평생 무료 시식권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이 아주 소소하게 화제가 됐죠. 실제로 근데 이거는 근거가 있대요. 처음에 원래는 박찬욱 감독님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 맛땡산 맛똥땡 뭘로 해야 돼 이거 맛똥땡 땡동산 맛똥땡 맛똥땡 맛똥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각색으로 참여했던 탈북자 출신 정성산 감독의 조언으로 초코파이로 바꿨대요. 반드시 초코파이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정말로 강력하다라고 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군요. 네.
맛동땡이였으면 그 먹뱃 먹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먹다가 막그 다음에 손을 들고 잘 들으라우 하면서 막 뭐 내 꿈은 말이야 뭐 이렇게 그죠. 얘기한 다음에 다시 먹고 수납하죠. 머리에다 바르잖아요. 바르죠. 그거를 맛동땡은 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렵죠 어렵죠. 그건 너무 더럽잖아요. 그 맛이 안 나오죠. 네. 카삭카삭카삭 먹다가 그걸 뱉는다. 그걸 다시 먹는다. 일단 먹뱃 맛은 먹은 어렵습니다. 아밀로이스 범벅이 되는 초코파이니까 가능하죠. 그죠 그죠. 아직 그 형태를 예. 유지하고 있으니까. 채팅 장에 몽땡이 그때 나왔으면 통일됐다라고 하신 분이 그랬을까요? 그거 그것도 먹뱃멋은 힘 먹백먹. 오 이거 발음이 어렵네 아나운서도 먹뱃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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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어렵습니다. MBM. 예 오예땡이면 넘어왔다라고 하십니다. 아니야 여러분들 그 초코파이만의 그게 있습니다. 흔덕한 그 맛이 있어요. 네. 자 다음은요. 다음은 교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군사 경계 지역의 경계 태세가 강해지면서 수혁과 성식은 이제 북한 초소로 가는 걸 관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간 초소에서 선물을 주고받을 때 좀 많이 슬펐어요. 그러면서 야야 우리 광석이를 위해 딱 한 잔만 하자 했을 때 북한군에게 밀회를 들키고 말죠. 아. 예상하긴 했지만 너무나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그쵸. 실제로 영화에서 요 카세트 테이프 플로피 디스크 이런 게 다시 유행을 했거든요.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예. 영화가 흥행하고 나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랑 붙이지 않은 편지 이 두 곡이 다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게 다시 유행할 때 이게 뭔 현상이지? 직접 불렀을 때죠. 이미 겪고 있었기 때문에. 듣는 건 끔찍하고 직접 불렀을 때. 부르다가 눈물 나잖아요 그때. 까마득하단 때였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병헌 씨의 그 행위에. 네. 공감이 사실 좀 안 됐어요. 저도요. 지나치게 거. 조마조마했어요. 아니 저래도 되나 싶은 느낌. 전역이 눈앞인 병장이. 그러니까 병장이니까 그게 말이. 저 병장이 저런 조마조마한 행동을 한다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병장이면 저러지 않는다. 사실 꺾인 상병이면 가능합니다. 네. 일단 몸은 편해지는데 할 건 없거든요. 네. 야간 당직 근무를 하는 뭐 2등병이면 심심해가지고. 아, 2등병? 1병. 1병. 2등병은 더 안 되죠. 그렇죠. 2등병이 뭐 무슨 통별하고 나갑니까 거기를. 1병이랑 뭐 2병이 같이 근무한다. 그죠, 그죠, 그죠. 아, 그렇게 근무 안 시키구나. 상병이랑 2등병이 근무한다. 그죠, 그죠, 그죠. 그럼 상병 정도면은 좀 까마득한 1년 남아서. 상병이 병장 지인이야. 네. 이러면 가능하죠. 그럼 모르겠는데 병장이 저런 짓을 뭐하러 해요? 거기다가 이 전역을 89일 놔두고 있어요, 지금. 아, 말도 안 되죠. 절대 못할 짓입니다. 예. 예. 요거는 도미노를 다 쌓았어요. 마지막 도미노 하나를 들고, 그 앞에 적을 가는 거예요. 이거 넘어질까? 이러면서. 극본 쓰신 분이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설정이었다. 네네. 자, 고증오리가 좀 있습니다. 예. 자. 병장 진만대도 안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전문화사 지원하고 해야 된다. 89일이면 다음 달 느낌인데 거의.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붙이지 않은 편지 김광석 씨의 노래 듣고 옵니다. 그래서 이거 돌에 붙여가지고 편지 던질 때까지는 저럴 수 있겠다. 얼마나 심심하면 보낼까. 군대 직접 가는 순간에 좀 놀랐어요. 에이, 군대에서는 뭐 진짜 떨어지는 낙엽. 근데 군대에서 하는 행위 중에 가장 위험한 행동인 북한 쪽에 뭘 한다? 그죠. 총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국가보안법 이슈가 그쵸. 무서우니까. 근데 네. 장군 참모 운전하신 분들은 모르는 그 GOP의 고독함이 있대요. 그 GOP에서 계속 있고 그 군사분계선 거기서 이렇게 있고 하면은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이거 보면은 보이잖아요. 북한군들이 장을 쳐도 그렇게 네. 불 꺼진 고속도로를 밤에 네. 운행해야 됩니다. 네. 뒤쪽에 사람 앉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말을 안 하잖아요. 농담도 좀 걸고 목사처럼 앉아 있잖아요. 말할 사람 있잖아요. 우회전합니다. 좌회전합니다. 말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예. 네. 날림으로 미군이 뭘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군이 진짜 고독하죠. 나만 그 안에 한군인데 탱크 안에 타면은 나 뺀 세 명이 다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퓨리 봤어요, 퓨리? 너무 좋아하죠. 저는 탱크 관련된 건 무조건 봅니다. 탱크 생활 오래 했으니까. 퓨리 보셨어요, 퓨리? 브래드 피트? 피트라고 할 뻔했네. 굴리다가.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퓨리. 퓨리. 명작이죠, 명작이죠, 진짜. 네. 걸작이죠. 탱크 전투에 대해서 좀 유사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는
정말 유사 경험. 그거는 2차 대전인데 무슨 유사 경험이야. 유사 경험해요. 어이 말실수하네. 아니. 2차 대전 영화인데 무슨 유사 경험이야. 건어리라는 곳이 있어요. 건어리. 그게 산 두 개를 해놓고 정말로 거기서 탱크들끼리 그런 정도를 하거든요. 진짜로 해요. 해가지고 그 예광탄 이런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화면으로 잡아서 잡으면 표시가 되고 막 이래요. 정말 그걸로 막 엄청난 휴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휴가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렇죠. 거긴 그렇죠. 타이거 전차한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유사 경험이라서. 아, 탱크 그립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미군도 허세는 있구나. 미군 허세가 더 크죠. 예. 자, 배성재 텐. 오늘은 공동경비구역 JSA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명장면 볼까요? 네, 교자, 간월단신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혁은 성시기의 투신 후에도 진행된 대질신문에서 오경필 중사 송강호 배우를 만나고 그야말로 멘붕이 옵니다. 자포자기한 수혁이 제발 좀 그만해 하면서 형 소리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때 경필이 몸을 날려서 막습니다. 찢어 죽일 반동 땡땡 민족의 배신자 미제 앞잡이놈아 폭언을 퍼붓다가 회의실을 떠납니다. 왜 웃으세요? 이래서 내가 하니까 웃기세요? 어. 읽는데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순간 말씀드릴 뻔했네요. 예. 송강호 배우가 95년에 귀순하신 정성산 감독으로부터 직접 북한 사투리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영화를 본 탈북민들이 북한 부사관 연기랑 이 평양 날씨, 아 평양 말투 이게 놀랍도록 완벽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아 저는 이 장면이 JSA의 최고의 명장면 같습니다. 어, 저도요. 어, 그래요? 송강호 배우가 거기서 그 아직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뒷얘기가 있어요. 네 명의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둘은 남한, 둘은 북한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설정이 뭐냐면 세 명은 아직 청년이고 어려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명의 어른이 있죠. 그게 송강호잖아요. 근데 좋은 어른은 뭐냐 이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이 돼서도 남한의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너 내가 알고 있는 어린애잖아. 그럼 너를 지켜주는 건 내가 돼야 되라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설정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거짓말을 통해서 연기를 해가면서도 이 아직 새파랗게 어린 수혁이를 지켜주는 모습의 송강호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울컥한 장면이고 저한테는 아, 저게 좋은 어른이지. 저게 어떤 국경, 어떤 이 남북한 이런 전쟁 이런 걸 넘어선 청년을 보호하는 어른이지.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지뢰에서 구해준 것보다 더 그죠. 멋지게 구해줬고 이게 사실 조마조마한 장면이잖아요. 그럼요. 이 대질신문하는 장면이고 남한, 북한 쪽도 중립국 유엔 쪽에 그 조사하는 사람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서 그죠. 아차 하면 목 날아가는 건데 물론 여기서 다르게 해석하면 예. 형 하는 순간 둘 다 이제 날아가잖아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감독의 해석, 작가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애가 느껴졌고 맞아요. 예, 거기서 이제 이병헌 씨 수혁 병장이 약간 울먹이면서 뭔가 이제 무너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발로 뻥 차면서 맞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진짜 이 연기를 확실하게 하려고 뭐 조국 맞아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이러는데 그때 침이 튀어요. 맞아요. 침이 무슨 이빨 빠지는 것처럼 맞아요. 툭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와 연기 진짜 잘한다. 진심이구나. 예. 실제로 이 영화에 대해서 유럽의 어떤 영화 그 잡지 이런 게 나와요. 예. 전쟁을 다루는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클리셰가 전쟁을 일으킨 건 어른들, 정치인들 그리고 뭐 희생당하는 건 젊은 청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군인 사이에서도 좋은 어른 역할은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보여준 영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 송강호 배우가 이 영화가 진짜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 뭐 이제 그 초록물고기 그다음에 뭐 넘버 3 이걸로 이제 엄청난 그 배우의 시작을 알렸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쉬리가 약간 저는 송강호 배우한테는 아쉬웠거든요. 네네네. 영화는 터졌고 뭐 한석규 배우, 그 최민식 배우랑 뭐 다 좋았는데 그죠. 뭔가 이제 송강호 배우한테는 별로 그렇게 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로 다시 그렇습니다. 완전히 돌아와서 이제 살인의 추억까지 해서 그렇죠. 완전 국민 배우로 그 전설적인 배우였던 네.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면 맞아요.
아, 거기서 침이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아밀레이스. 입을 예. 클로즈업 하는 개장면 기억나네요. 예. 퍼진 입술로. 예. 다음은요. 다음은 8896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성식이 사건 이후로 소피는 해임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민군 장교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죠. 반전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혁도 이 사실을 알고는 전부 다 경계심이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죠. 강한 태도로 수사를 이어가던 소피는 수혁에게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누구한테도 전하지 않고 오경필 중사의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근데? 그러니까요. 허술하죠? 예. 아직 어린애라. 그렇죠. 네. 수혁이 허술해요. 군대에서는 이제 다른 부대, 다른 부대 사람 이제 아저씨. 아저씨. 전무역이 이제 이분은 심지어 누나, 다른 나라. 다른 예, 다른 나라 누나인데. 그렇죠. 그만 하나 믿고. 어떻게 믿어요? 예. 이 장면에서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가 나옵니다. 요즘 분들이 보면서 그 세이브 아이콘을 보면서 저건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바로 그것. 플로피 디스크. 그게 여기서 나오죠. 아, 다음은요. 다음은 6613님이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집니다. 북한군에게 밀회를 들키고 겁먹은 우진은 성식과 수혁에게 총을 겨눕니다. 이때 성식이의 눈이 허무해 보이지 않나요? 전 이때부터 뭐 성식이가 뭔가 일을 벌이겠군 싶었어요. 정든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필이 분위기를 풀려 하지만 총격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수혁 병장이 오경필에게 총을 딱 쏘잖아요. 그때 예. 총알이 걸려가지고 총알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때 모든 소리를 싹 지우고 무금 처리하는 게 되게 좋은 연출로 남아있는데 요게 송강호 배우의 아이디어예요. 아. 사실은 이 무금 처리 이런 거는 편집 단계에서 하잖아요. 근데 송강호 배우의 아이디어였다는 게 놀라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송강호 배우가 촬영이 끝나고 나서 계속 편집실이랑 뭐 이런 후반 작업하는 데 찾아가가지고 뭐 먹을 거 싸가지고 가고 자기도 의견 내고 이러면서 같이 밤새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죠. 여기에 제가 진짜 감탄했던 건 총알이 걸렸는데 이병헌 배우가 격발을 막 두 번 하잖아요. 근데 그 격발하는 순간 꿈찔 하면서 눈을 감는 이 송강호 배우 연기 진짜 끝내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리얼하죠. 요런 때가 이제 오기 위해서 그 전에 굉장히 아름답게 네. 막 그 이 미는 게임도 하고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닭싸움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다시름도 하고 예. 또분의 3은 어디예요? 저 또분의 3만 맞춰 볼까요? 맞춰 보세요. 저는 또분의 3 거기로 봅니다. 어디입니까? 그 이 송강호 배우의 위쪽에 있는 장교가 네. 북한군 장교가 와서 개 잡으라 라고 했던 그건 댕댕이가 있는데 네. 왈발 소리 들리니까 네. 저 내일 잡으라. 네. 그거 했던 장면. 이 영화가 1시간 50분짜리거든요. 그렇게 뭔가 이제 그게 50분 55분쯤 딱 절반이에요. 절반이? 네. 전혀 아니죠? 아니구나. 또분의 3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장면. 이 초소로 북한군 윗선이 들어와서 모두가 밝혀지 모두가 걸린 장면. 여기서부터 딱 시작돼요. 또분의 3이. 그 뒤로 한 5분 10분에 걸쳐 가지고 이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저 개 잡으러 했을 때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부터 이제. 그쵸. 개를 잡을 리가 없고. 전화. 여기부터 이제 저 장교를 잡아 죽이겠구나. 그쵸. 전화 대장님이나 동물 특히 개가 다치는 영화는 못 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장면은 절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영화의 또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장면 맞습니다. 다 같이 모여있는 걸 들키는 장면. 네. 아. 다 들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또 보는 사람. 아, 이거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건데 굉장히 좋은 코너가 됐어요. 자찬해봅니다. 예. 네. 자, 그리고요. 다음은 09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식이가 우진에게 총을 연사하고 패닉이 오자 경필은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잘 들으라. 너는 납치됐다가 탈출했다고 해. 그리고 성식이 너는 아예 여기 없었던 거야. 오경필 중사의 의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수혁이가 무사히 돌아간 걸 보고 안심하는 장면은 마음이 찡했고요. 사실 그 이 영화에서 나오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러니까 북한 초소에 갈 때마다 이 이병헌하고 이 같이 사용했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지금은 폐쇄가 됐어요. 분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다리였다고 하는데 한번 가면, 그러니까 뭐 월북 남북 그 월 건너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이제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요. 다음은 66워터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경필은 수혁과 성식의 행동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어른이니까. 그리고 수혁에게 받은 라이터를 소피에게 돌려주죠.
수혁은 소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진이는 신학인 배우죠. 수혁이가 쏜 총알에 죽었다는 겁니다. 단 한 발이었는데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반전이라 할 수 있죠. 네. 뒷부분에 이런 반전들이 좀 줄줄이 나오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뒷부분에 그 팩트들은 헷갈리시는 기억 분들.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사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이제 오늘 이거 하기 위해서 영화를 다시 보잖아요. 예. 되게 오랜만에 이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영화 보기 조금 전에 악마를 보았다. 아, 악마를 보았다가 아니라 뭐였지? 악마를 보았다 맞네. 악마를 보았다 봤거든요. 예. 그걸 보고 이걸 보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이병헌 배우가 마치 유주얼 서스펙트처럼 굉장한 악당이었는데 연기했을 거라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 와요. 알고 봤더니 이 장면이었던 거예요. 아, 사실은 신하균 배우는 이병헌 배우의 총에 죽은 거구나. 어. 그렇습니다. 뭔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제가 해놓고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악마를 보았다를 다시 봤다고요? 악마를 보았다. 진짜 악마네. 왜요? 그 영화 다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거 한 네 번 봤어요, 저. 네 번 봤다고요? 네. 오,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보세요. 빵점 나와요, 빵점. 아, 뭔 소리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뭔 소리 타임. 내가 적어듣기 싫어가지고 한 미국인의 쓸데없는 콜라보라고. 아, 내가 적어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네. 자 다음은요. 파바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혁은 갑자기 자기 입에 총을 겨눕니다. 경필을 제외한 모두가 죽는 결말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의외의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뽑는 속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침착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느냐. 그게 답니다. 영화 초반부에 경필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사실은 이 박찬욱 감독이 제일 원했던 희망했던 엔딩은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명필름 쪽에서 제안해서 밀어붙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이병헌이 마지막에 자살하는 엔딩이거든요. 원래 박찬욱 감독이 좋아했던 엔딩은 마지막에 나이를 많이 먹은 이병헌이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면서 굉장히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간다. 라고 하고 갔더니 아프리카에서 군사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 많이 먹은 송강호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둘이 만나는 장면. 이제 원래 요거를 엔딩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게 사실은 박찬욱 감독 입장에서 되게 하고 싶었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실제로 그래서 제작 쪽에서도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때 그 박찬욱 감독의 아이디어가 더 성숙한 엔딩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쇼생크 탈출 아니면 그 영화 공작. 그죠. 뭐 그런 엔딩처럼. 그죠, 그죠, 그죠. 결국은 다시 만난다라는 느낌으로 나중에 뭐 통일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다고 하고. 찍어라도 놓지. 그죠, 그죠. 아, 근데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드나? 아프리카 가야 되니까? 그. 아프리카 뭐 세트장으로 안 되나요? 그것 때문일까요, 과연? 실제로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마지막 엔딩 장면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장면이죠.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안에 있는 면면을 보면서 아, 이 네 명이 모두 그 사진 하나에 담겨 있었구나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네. 이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2013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엔딩, 그 사진 보는 엔딩이 최근 내가 20년 동안 봤던 영화 중에 최고의 엔딩이다. 라고 이제 타란티노 감독이 극찬을 할 정도로 네네. 멋진 장면이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엔딩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장면이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가보안법을 설명하는 장면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관광객이 그냥 막 북한을 찍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막거든요. 찍으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가 이런 현실이다 지금. 분단되어 있다. 우리 전쟁 중이다. 이 현실을 외국인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너무 넣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를 편집 못하게 하려고 편집하는 제작자 쪽에서 편집 못하게 하려고 초반부에 막 모자 날라가고 송강호가 잡아주고 사진 찍고를 다 찍어놓은 거예요. 네네. 근데 박찬욱 감독의 의도와 무관하고 다르게 이걸 엔딩으로 써버린 거죠. 오 그렇구나. 네네네. 근데 진짜 너무 멋진 엔딩이죠. 진짜 아 모두가 한 장면에 담겨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네네네. 송강호 배우의 그 약간 인자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웃음. 그렇죠. 예. 신하균 배우의 장난스러운 걸음걸이. 예. 원작에서 이 오경필 중사 설정이 뭐냐면 해외에 되게 많은 나라에 파병돼가지고 전쟁 경험이 많은 배우 그 그쵸, 그쵸. 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북한에서 해요. 아. 그래서 외국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니까 해이해졌네 이러면서 강등을 시켜가지고 중급병사가 된 상태로 얘기가 진행되는 게 원작이거든요. 아. 근데 이 영화에서 그걸 뺀 거예요. 근데도 설정에는 있으니까 되게 약간
그 북한의 체제랑 무관하게 잘 나이든 어른. 그런 얼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영화에. 아하. 보면 그 원작을 보고 보면은 그 얼굴이 보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드리면 그 제일 중요한 인물 4명. 이병헌, 신하균, 송강호, 그리고 김태우 배우. 이 3명, 4명 중에. 네네. 송강호 배우 역만 살아남고. 그렇게 됐죠. 나머지 3명은 다 죽는다. 아, 결과적으로 이거, 젊은이들 다 죽는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마. 그냥 흐지부지 된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결국은 이병헌 배우까지도 그렇게 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동경비구역 JSA 네. 얘기를 해봤고. 또 이병헌 배우가 쓰고 있는 그 헌병. 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름 거꾸로 썼다고. 아, 자가 반전이다. 예. 네, 이름을 거꾸로 써서 뭐 어, 그러네요. 예. 네, 오게티라고 막 신문들 있고. 어, 재밌네요. 예.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 그럼 최고의 명장면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고민되네요, 이거는. 뭐 어떤 걸로 꼽으시겠어요? 저는 그 대질 신문. 그 장면. 아, 그래. 그 장면이다. 맞네요. 그 장면? 네네. 저는 처음에 그 살려주세요 장면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강하게 남고가 있긴 한데. 아,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장면은 저도 최고의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송강호가 지켜주는 장면, 이병헌을. 먹뱃 먹어도 볼까요? 먹뱃. 초코파이 먹뱃 먹. 그거는 이제 B컷. 근데 그거는 2등. 과연 시나리오에 쓰여 있었을까요? 저는 왠지 배우의 애드립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애드립이었으면 제가 이 영화 조사하는데 분명히 나왔거든요. 근데 네.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병헌 배우나 송강호 배우나 이런 최민식 배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애드립을 치잖아요. 그 애드립을 반드시 밝힙니다. 그게 자기 그 배우의 어떻게 보면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반드시 예능에 나가서라도 그건 저 애드립에서 밝혀요. 조사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애드립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조사할 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박찬욱 감독이 먹던 초코파이를 배서 뱉어서 쓰지 않았을까. 너무나 동그랗게 그죠? 그죠. 너무나 동그랗게 또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냈고 통째로 넣었다가 통째로 빼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먹고 그 다음에 머리에 바르는 네, 그것까지 시나리오에 썼다면 너무 디테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왠지 써놨을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은. 최준석은 불가능한 장면이라고 하시면 있고 입에다가 수납했다 꺼내는 것처럼 최준석 배우 아 최준석 배우래 최준석 선수는 그 입에 넣으면 사라지죠. 그리고 다른 종류죠. 오예땡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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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예, 그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먹뱃 먹. 네, 그냥 먹 끝입니다.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 10 찐해타운. 오늘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토크를 해봤고요.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베텐에서 많이 언급됐지만 진짜 다뤄본 적은 없는 바로 그 작품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백투더퓨처 1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이게 좀 굉장히 옛날 거라서 그죠. 저도 이거를 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는데 텐스타그램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댓글과 목요일 게시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정훈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보셨어요, 근데? 봤죠. 다시 또 보고 오세요. 또 봐야죠. 예, 채팅창에 지겹다는 분들이 있는데 지겹다는 분들도 있고 초명작이라는 분들도 있고 명작이지만 지겹 수 있죠. 네. 열심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16일 목요일 배성재 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예, 안 꿈꾸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럼 죄송합니다. 후적거려가지고 자꾸 제가. 콧물이 나네요. 아이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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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왕건이를 먹을까? 아, 남기셨구나. 아, 이거 진짜 맛있죠. 저 태국에서 사온 과자입니다. 민니님이 좋아하셔서 민니 과자라는 이름이 붙은 과자죠. 쌀과자에 뭐가 뿌려졌죠? 쌀과자 위에 돼지고기 파우더. 아, 돼지고기 파우더. 굉장히 씹으면은 고기 씹는 고소함이 나죠. 돼지 껍데기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너무 맛있더라고요. 성질껏. 어? 뭐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네, 이분.
빨리 사진 찍어. 너무하시네. 한국 과자 중에 비슷한 게 없어요. 그 쌀로땡 과자들이랑 비슷한 안에 내부가 있지만 그 위에 저런 걸 뿌린 과자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거 먹고 비슷한 맛이 없는 것 같아서 많이 사왔어요. 아유! 나 처음 먹어보는 맛. 자 여러분 내일 7시 반? 7시 네, 반. 이썹부터 갑니다. 이썹. 아 이썹님 저 보고 싶은데.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아, 사진 계속 저 과자 보고 싶어. 오늘은 초코파이 뱉는 거 좋아할게요. 이분이 제일 독하네. 이분이 제일 독해. 저 과자 아직 있을 때 할 거야. 과자를 실제로 뱉는 거. 오늘 어떻게 뱉는 거지? 그냥 그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아. 오. 그럼 거기다. 하나, 둘, 셋. 이게 더러운 것 같은데. 초코파이 뱉은 거 어디서 찾지? 잘하는 건가 싶은 느낌이 드는데. 잘하는 건가 싶은 어디서 찾을 건데. 없으면 그냥 개똥 올려도 돼. 동그래야 돼. 그거 어디서 찾을 건데. 아, 하나, 둘, 셋. 없으면은. 본인이 먹고 뱉어서 찍은 다음에. 하나, 둘, 셋.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중인데 네. 좀 무서워요. 왜요? 요구하시는 분 거 보니까 나중에 폭주하실 것 같아. 네, 추상적인 요구. 나를 친하게 하는 거 보면 더 심해지고 클럽에서 질문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독하시네. 신나는 분위기로 춤추는 나이트 분위기를 내주세요라고. 사진 기자, 사진 작가의 혼이 있네요. 영감독.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 다음 또 다다음 주에 뵙겠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먹을게요. 이거는 뭐예요? 오징어? 그거 먹어본 적 없어요? 쥐포? 쥐포? 오징어 포? 매운 쥐포. 바삭거리진 않고 매워요. 먹었어? 찡득거리지만 네. 자꾸 먹게 되는. 맞아. 안주. 안주.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걸렸어요? 아니, 주변인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걸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아이고야. 끄겠습니다.